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제가 이번 봄에 저희 집에 제비집을 짓는 걸 우리 밑에 있는 사장님이 그걸 견제를 해서 제비를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비 그 집을 찾아서 제가 산발리는 아니지만 길 건너 이렇게 찾고 그랬는데요. 지금 오늘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제비가 우리 양수리 전통시장 광장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깃집이 엄청 많죠? 그런데 저희 집에 이렇게 둔지를 지금 틀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제비가 제 마음을 알았을까요?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쩐지 오늘 창가에 앉아있는데 제비가 계속 저희 그 창가 쪽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는데 우리 동생이 지금 들어오면서 어머, 우리 집에 제비집을 지금 바로 밑에 층에 짓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가까이에서 우리 제비들을 볼수 있다라는. 지금 울고 왔나 봐요. 미안해. 괜찮아. 난 너를 응원하는 엄마야. 지금 제비가 흙을 밀고 왔나 봐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와, 세상에. 이런 광경을 정말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제비가 아주 멋진 친구한테 제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나, 세상에, 어머, 귀여워라. 지금 배는 피는 내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 여기 한상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얘들아, 입주식, 기공식 축하해. 먹이라도 뭘 이렇게 우리 제비가 먹는 게 뭘까요? 지금 집을 또 지금 올라가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뻐라. 세상에 이렇게 날씬합니다. 와,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세요? 네네. 불쌍하차 여기서 직접 끓이는 거예요? 네네. 끓이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인스턴트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한번 먹어보면. 진짜요? 끓인 네. 거면 네. 다른 것도 그냥 하는 거는 맛있어. 그렇죠. 아니, 이분이 주인분이에요? 이 직원이래. 아, 주인분이야. 네네. 그래서 내가 까마득하죠. 들어봤어. 가려요? 네네. 아,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드셔보면은 알아요. 뭘 찍으시나 보네? 저희가 제비가 지금 우리 여기 집에, 여기 집을 짓고 있어서, 어디다 집으셔요? 지금 여기다 지금 몇 방울 지금 물어왔습니다. 저희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끊겠습니다.